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지역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분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는 탈세가 의심되는 6건과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1건 등 7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했거나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족 간에 거래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